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스트 라디올로지 분야의 피딩 베슬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딩 베슬 사인은 펄머널 셉틱 엠볼라이에서 시작되어서 매우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간혹 전공의 시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딩 베슬 사인의 피딩 베슬은 진짜일까요? 펄머너리 셉틱 엠볼라이의 CT 소견으로는 멀티플 노듈, 프라일 베이스드 웨지 쉐이프드 컨솔리데이션, 노듈과 컨솔리데이션 내에 various 스테이지의 캐비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더해서 피딩 베슬 사인이 중요한 소견으로 포함되고는 합니다. 이 피딩 베슬 사인이 시작되고 유명하게 되는 데에는 이두 개의 논문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NIU Medical Center에서 나온 1989년 AJR에 실린 원저입니다. 15명의 septic emboli CT를 분석하였고, 열증례, 즉 67%에서 feeding vessel을 동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CT 예시입니다. 화살표한 곳이 feeding vessel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존스 허킨스 대학에서 나온 1990년 라디올로지에 실린 원저입니다. 18명의 septic emboli CT를 분석하였고, 그중 12증례, 즉 67%에서 feeding vessel sign이 동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CT 예시인데요, 폐결절로 이어지는 뚜렷한 혈관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CT 프로토콜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8mm thick 섹션에 1cm 인터벌로 섹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1년 일본에서 나온 EJR에 실린 원저입니다. Septic Pulmonary Emboli CT를 분석하였는데, 65개 중 35개, 54%에서 feeding vessel이 동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AJR에 실린 Vancouver Hospital에서 나온 원저입니다. septic emboli 141개의 노들과 52개의 wedge-shaped opacity를 분석하였습니다. CT transverse image, multiplanar reconstruction, MIP 등으로 베슬을 분석하였습니다. 베슬은 노듈 주위를 통과하였고, 그중 일부 21개의 노듈과 7개의 웨지쉐이프드 오페스트에서 센트럴 베슬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트레이스해 보니 레프트 에이트륨으로 들어가는 폴모닉 베인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CT 이미지가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아진 상태이므로 여러 각도에서 베슬을 평가한다면 실제와 유사하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논문은 2012년 우리나라 길병원에서 나온 원저인데요. 예상할 수 있듯이 콜로렉탈 캔서의 렁 메타스타틱 노듈에서도 피딩 베슬 사인이 흔하게 보인다는 결과입니다. 피딩 베슬 사인을 내용에 포함하는 리뷰 아티클, 픽토리얼 에세이 등은 꽤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리뷰 중 하나인데요. 피딩 베슬 사인은 셉틱 엠볼라이뿐 아니라 메타스타시스, 풀머드 인펙션, AVM 등에서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증례 보고인데요. 류마토이드 렁 노듈에서 피딩 베슬 사인이 보인 첫 번째 증례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펄머너리 셉틱 엠볼라이에서 시작된 피딩 베슬 사인은 트루 피딩 베슬보다는 노듈 주위의 베슬과 일부 노듈에서 나가는 펄머너리 베인이 피딩 베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딩 베슬 사인은 셉틱 엠볼라에 스페스픽하지 않으며
여러 다양한 병변에서 feeding vessel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True feeding vessel은 AV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CT 이미지를 보다 보면 feeding vessel처럼 보이는 feeding vessel 사인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hest radiologist는 pulmonary septic emboli의 CT 이미지를 평가할 때 feeding vessel 사인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공의 시험 등에서 강조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